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키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적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았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만 2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40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요셉은 잘못이 없었으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해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이래서 사람 믿는 것이 힘듭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잊고 또 나를 배신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도, 사람은 우리를 배신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꿨는데 같은 의미였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극심한 기근이 올 것을 꿈꾼 것입니다. 그러나 꿈 해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해석해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하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꿈들을 말해주었고 해석을 부탁했습니다. 요셉이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영어 성경으로 I cannot do it.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But God will.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I cannot do it.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 없는 부분이라도, 우리가 자신 있는 부분이라도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간혹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은사를 가짐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나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기 전에 형제들 앞에서 반짝거리는 그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버지께서 입힌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 명의 형과 또 동생 베냐민 앞에서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할 거라는 말은 안 해도 됐습니다. 안 그래도 형들은 치열한 경쟁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둘만 있어도 서로 관심 받으려고 합니다. 형제끼리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나요? 그러나 12명은 얼마나 치열했을까요? 특별히 아빠가 1명, 엄마는 4명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대놓고 경쟁하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웠습니다. 비록 그때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타고난 겸손과 지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품들은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보디발 집에서 최선을 다해 일할 때나 감옥에 그 오랜 시간을 인내하다가 또 억울한 일들을 계속 당하고 마음이 힘들어지면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 시절을 지나갑니다.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들이 더욱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그 시절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극심한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도 다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바로가 이 놀라운 은사들을 보고 3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바로가 즉시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높고 위대한 자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그래, 나도 인내하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리게 하시고 좋은 자리를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편하게 먹고 마시도록,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상 몇 명이 요셉처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애굽 사람이어도 로또 당첨보다 더 낮은 확률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것은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깨우침과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더 좋은 나라,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지금도 혹시 광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보배, 나의 참 소망이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 또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교회 보수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미국과 한국의 경제, 문화, 정치가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